평소라면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한창 바쁘리 곳. 코로나19는 시장의 풍경까지 바꿔놨습니다. 두 달 더 됐죠, 코로나가. 그동안에 저는 하나도 수익이 없어요. 3월, 4월, 5월까지 단체 관광 이거를 위주로 많이 하는데 원래는 그게 전혀 없고 거의 3분의 1 정도를 안 오시니까 그 정도 거의 안 오시니까 많이 힘이 들죠. 끝을 알 수 없는 불경기.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 지역 상인을 돕기 위한 특별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곳. 과연 어떤 착한 소비일까요? 회의는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은 식사들 하러 가시죠. 예. 실장님 오늘 도시락 데이입니다. 도시락 데이라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도시락 25개 주문하도록 할게요. 아, 25개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 도착할게요. 코로나19로 불황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착한 소비 프로젝트. 바로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주문해 지역 상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작년 대비 5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진짜 파는 사람만 있고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 한수원에서 도시락 캠페인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들 전화벨 울릴 때마다 되게 감사해요. 아이고, 네 번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게 드시고 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아, 덕분에 저희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각 부서마다 도시락 데이를 정해 경주시 60여 개 업체에 점심 도시락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정말 큰 힘이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도시락 시켜서 팀원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좋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락 데이를 더욱 활성화해 도시락 납품 업체를 계속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함께하는 착한 소비의 힘이 기대됩니다.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본사 임직원 1,200여 명이 현재까지 6천여 개의 도시락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착한 소비를 시행 중입니다. 시장 상인분들 기운들 내시고 잘 이겨냅시다. 화이팅!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다들 잘 힘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화이팅!